공군수사관이 피해자와 짜고 합의금을 부풀려 나눠 가진 사건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빙산의 일각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아들이 감옥에 간다. 성범죄를 저지른 병사 가족에게 겁을 줘 합의금을 부풀려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챙긴 전투비행단 수사관. 피해 여성의 부모 대역까지 했습니다. 금액을 보더니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오겠다. 다시 들어와서 엄마가 합의 보지 말라고 했다. 그냥 가겠다. 그 사람이 전화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군 간부에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불륜이 들통난 동료에게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육군 병사 부모까지 협박해 합의금 700만 원도 챙겼습니다. 충북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불과 5달 사이 받아 챙긴 합의금만 7,300만 원. 대부분 내연녀의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승용차가 공항 활주로를 질주하도록 놔둔 데 이어 수사관의 충격적인 비위까지 터지면서 공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